자, 그러면 직업 기초 6개 영역이잖아요. 한번 영역에서는 시험은요, 진짜 학습하는 요령이 따로 있고 시험장에 가서 할 요령이 따로 있어요. 그럼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여기 보십시다. 공통적으로 이것 때문에 난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6개 영역이 있었잖아요. 6개 의사소통부터 시작해서 정보 능력까지 6개 있었는데 이게 골고루 의사소통 나오고 그 다음에 수리 능력 나오고 문제 해결력이 차례차례 나오면 좋은데 이게 섞여 있어요. 뒤죽박죽.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사소통 능력 풀다가 뭐 정보 능력 관한 문제 나오고 뭐 문제 해결 능력 나오고 이렇게 섞여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표시가 돼 있진 않거든요. 섞여 있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요. 여러분들 저 우리 전공 시험 같은 거 볼 때도 시험 범위가 이럴 때 1페이지부터 500, 저 200페이지까지다. 그럼 문제가 차례대로 쭉 나오면 내 머릿속 내에서 꺼낼 때 생각을 쭉 잘 꺼내 나오는데 앞부분 문제 나왔다가 뒷부분 나왔다가 중간에 나왔다 이러면 내 뇌를 잘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수험생이 어렵게 느끼거든요. 이게 그래요. 여기 보시면 영역별 차례 없이 출제됐더라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그럼 2020년도도 그렇게 나올 것이냐? 모르죠. 모르나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조 싶은 거 공통적으로는 난이도를 감안해서 배분하는 게 중요한데 작년에는 60문제였는데 올해 40문제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보시면은 그 2019년 상반기에 때 이런 그 세트 문항 연결된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두세 문항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됐었는데 2018년에는 그런 문제 많이 됐는데 2019년 또 그렇게 출제 안 됐단 말이에요. 세트 문항이란 뭐냐면 한 문제에 문제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예시 예문은 하나인데 문제는 두세 문제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한 문제가 그 문제가 한 문제만 못 푸는 게 아니라 못 풀면 두세 문제 다 못 푸는 이런 세트 문제가 2018년에는 많았다가 19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럼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되겠냐? 잘 모르죠. 모르는데 이거는 출제를 의뢰받은 그 출제위원들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영역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여기 보시면 굉장히 지문이 길어요. 지문의 내용을 잘 적용하고 적절히 사례를 밝힌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이 길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무 수행을 먼저 풀고 나중에 풀어야 돼요. 하위 영역이 쭉 있잖아요. 하위 영역인데 괜찮아요. 여러분 하위 영역까지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걸 왜 빨간 걸 했느냐면 하위 영역 이 다섯 가지 영역 중에서 여기서 7, 80%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문서 이해 능력이에요. 문서 사례를 주고 그걸 잘 읽고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요거까지 대비하면 좋겠지만 요거 대비할 수 없어요. 이런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샘플 문제들도 문서 이해 능력 위주로 잘 대비하시면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수리 능력. 이건 도표 이해인데요. 표와 그래프를 접하고 분석하는 거. 여기 보면 하위 능력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요게 80%예요. 그러니까 도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도표 분석이 뭐예요? 어떤 그 여러분 우리 대입 시험 볼 때 보면 사회 탐구 같은 과목에 보면은 뭐 막대 그래프 주어지고 또는 표를 주어지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도표 같은 걸 보면 되게 이제 우리 정부 자료 있잖아요. 한국은행 자료라든지 기획재정부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갖다다가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료를 보고 이해하는지. 그 도표 분석이 80%예요. 수리 능력은.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표를 잘 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수학 분석이라 했는데 여러분 저랑 이제 5월 19일 날 만나요. 5월 19일 날 만날 때 제가 그 주관식 문제 예상에서 이 수학 분석을 넣어놨어요. 수학 분석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면 어떤 우리가 사업 타당성 검토할 때 수학 분석에 대한 이해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본인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빈출 키워드고 여기 사령인데 여기 하위 능력에서 문제 처리 능력. 이거 빨간 걸 표시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요 영역 중에서 하위 능력 중에서 약 7, 80%까지가 여기에서 주로 나온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문제 이해 능력, 수리 능력은 도표 분석,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 처리 능력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자원관리는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하이 능력에서 많이 낸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시간관리, 예산관리, 물적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례가 저기 많이 내는 그런 영역이 없어서 빨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간 계산이나 인력 배치, 뭐 생산성에 관한 문제, 뭐 시간 관리에 관한 문제. 그런데 그런 내용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만 조금만 주어지면.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안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예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사례형 문제를 대사수가 줄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 개 종류를 풀어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단시간 안에 대비한다는 건 현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따로 준비하지 마시고 뭐 문제집이라든지 사례형 나와 있는 뭐 이런 자료들을 이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정보 능력은 다 여기서 나오죠. 커말. 우리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커말 능력 그 1급, 2급 자격증 공부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내는 게 이제 엑셀에 관한 이제 어떤 함수 문제. 함수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추구해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 중에 다 대학생이고 엑셀 정도는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이런 것들이 문제고, 그 다음에 코딩에 관한 거. 사실 요즘에 이제 주로 이제 파이썬을 많이 쓰긴 하는데 과거에 이제 컴퓨터 언어 하면 C++이잖아요. 그 C++에 관한 문제도 출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래서 이 정보 능력은 IT에 관한 얘기 또는 이제 어쩌면 그 사무 능력 이런 거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엑셀 함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이렇게 알아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코딩에 관한 어떤 컴퓨터 언어 기본적인 언어 정도는 좀 대비를 하시지 않으면 문제 요건 전복 능력은 문제 지문이 짧아요. 문제 지문이 매우 작아서 짧아서 요거는 직업 기초이면서도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업 기초를 풀더라도 요 정보 능력은 빨리 보고 그냥 뭐 한 몇 초 내에 딱 찍고 딱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정보 능력. 막 생각을 오래 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조직 이해 능력인데요. 여러분 오늘 강의 이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은 시험 전에 꼭 어디 들어가 보시냐면 아마 이미 다 들어가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업은행에 들어가셔서 이게 조직 이해 능력이거든요. 기업은행의 조직에 관한 이해 등을 충분히 알고 경영 상황, 기업 특화적인 문항. 그러니까 기업은행에 대해서 시험이 기업은행인데 그래서 이거 골고루 내고 있어요. 경영 이해 능력, 체제, 업무 이해 능력. 그래서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이건 직업 기초니까. 다만 기업은행의 어떤 그 표명하는 인재상이라든지 기업은행이 갖고 가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뭐 특히 이제 기업은행이 최근에 어떤 부분을 특히 우리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디지털 경영에 관한 핵심 사항을 주 사업으로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박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주관식 가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요거는요, 요 조직 이해 능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기 시험이나 이제 필기를 통과해야 뭐 실기 시험이겠지만 사실은 뭐 실기 시험도 아직 통과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림의 떡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통과됐을 때 실기시험이나 또는 면접할 때도 이 조직이해 능력은 이 기업은행에 대한 IBK 기업은행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